오늘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왜 위기가 왔냐면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이기겠다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남유다는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의 옆나라 구스나라 왕 세라가 100만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 지금 턱 앞에 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떨어졌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당하면 이스라엘은 나갈 곳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100만 명과 300승, 기마부대 300승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기마부대가 없습니다. 정예 부대가 없어요. 100만 명은 지금 구름대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 바로 턱 밑에 진을 치고 곧 진격할 쯤에 있습니다. 이때에 유다왕 아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게 바로 역대하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100만 명을 이기려면 150만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300승 정예부대를 저걸 부수려면 여기는 정예부대 기마병 한 500승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할 여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대로 무너지는가? 이대로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하는가? 그러면 아사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데 왕이 하나님 앞에 전에 나가서 엎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 기도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까? 여러분, 미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이건 아주 중요한 우리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적 파동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요 근래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200년 전 미국의 대통령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대공황이 올 때에 미국이 휘청휘청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워싱턴에 가면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가면 둥근 맨 위에 가마네기처럼 둥근 이 방들이 있어요. 그 방들이 다 미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실입니다. 그게 가마네기처럼 꼭대기에 이 둥그렇게 돼 있는 그 모든 창문 하나씩 있는 방들이 한 200개 되는 방이 다 기도하는 방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미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올라가서 기도하는지 상하원들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표하는 왕 아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가정이 힘들 때 그 가정의 과장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가 간단한 친구를 준비해서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힘들고 성도들은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사업에 위기가 오고 자녀들의 위기가 오고 손자 손녀들이 방황하고 어려운데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 기도하면 자녀들이 가는 것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안합니다. 잘 됩니다. 100만 불 번도 자녀가 200만 불 벌어요. 10년 후에는 500만 불 법니다.
할렐루야. 예,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거예요. 백만 불 버는 사람보다 천만 불 버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천만 불 버는 사람보다 여러분 그 몇 천만 불 몇십억 버는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랬어요. 왕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때릴 듯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이를 아사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 구스나라 이세라 왕을 비롯하여서 저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전부 다 종과 노예가 됩니다. 수천만 명이 죽어야 합니다. 수십만 명이 죽어야 돼요. 백만이 들어오면 백만 명이 한 사람씩만 죽여도 이스라엘에 백만 명이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사왕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우리가 저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도 배워야 합니다. 아사왕의 기도가 이러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가 강한 자입니까? 우리가 강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보다 강한 자가 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우리가 깨끗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깨끗한 자가 더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사왕은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강한 자도 하나님이 도와야 되고 약한 자도 하나님이 도와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믿음의 은혜를 줍니까? 하나님의 강한 자도 붙잡아 주셔야 되고 약한 자도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미련한 자에게도 복을 주셔야 되고 천재와 같은 뛰어난 자에게도 복을 주셔야 합니다. 사는 길은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아사의 기도가 얼마나 아사왕의 위대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버지 아비야 왕은요 잘했어요.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어요. 그 다음에 아사의 왕 이 아들 여호사밧은 다윗의 능가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능가하는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다윗 다음에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도 얼마나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잘 정치했는지를 모릅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왕이면 그 이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왕이 기도하는 것 오늘 보는 보니까 강한 자 약한 사이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백만을 가지고 쳐들어온 저 아사 군대 저 예 세라 군대 이 군대는 강한 군대고 우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사왕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구수왕 저 세라는 지금 강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으딱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지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 하나님을 이긴 자는 어느 왕도 없었고 어느 나라도 없었고 어느 사람도 없어요. IQ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200이여 300이여 할지라도 IQ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아주 좋은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미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요. 미국은 대국입니다. 강국입니다. 믿음의 나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말씀대로 지금 천대까지 복을 받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여 그거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신중의 신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땅의 하나님이 이름비와 늦은비를 주리라 그랬어요. 이름비도 늦은비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뭡니까? 세계적인 기업이죠. 미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인 기업의 열 번째가 다 미국에 있습니다. 가장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기업이 바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의 총 자산이 4,700조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2,700조가 일본의 1년 예산입니다. 1,700조 원. 예,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가장 예, 1년 예산이 많은데 이 미국의 예산이 예, 조가 아닙니다. 여긴 경입니다. 경. 경으로 나가요. 제가 미국의 예산을 보니까.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게 4,7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630조 원입니다. 1년 예산이. 그것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5천만 명이 살아갑니다. 630조 원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얼마나 큰, 예, 뛰어난 사람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을 보면 애플입니다. 애플. 애플이 4,500조 원입니다. 총 자산이. 얼마나 큽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고 있는 게 구글입니다. 구글. 여러분 인터넷을 치면 이게 어디에 있나 그 들어가는 게 다 구글입니다. 구글. 구글로 들어가야 돼요. 또 우리가 여기서 뉴욕을 간다, 맨하탄을 간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간다 그러면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칩니다. 그게 다 구글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세 번째가 구글인데 구글이 거의 3,500조 원입니다. 자산이. 그 다음에 아마존 닷컴입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전기차가 지금 미국을 뜨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AI라고 하는 지금 이것이 미국 주도하에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어느 나라가 강국이 되느냐 대국이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AI입니다. 여기서 뒤지면 미국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미국과 중국, 미중이 지금 대결 구도에 있는데 중국은 지금 자기의 공산당원들 모두 총동원해서 공산당원이 가지고 있는 중국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버드, 예일 공부한 사람, 중국 사람들을 지금 다 본국으로 수천만 원씩 돈을 주면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중이 패권이 21세기 AI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국이 AI를 앞서가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AI 하나만 앞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지구상에 지금 모든 나라가 다 하고 있지만은 가장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입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많은 돈을 쏟고 있는 사람이 구글입니다. 구글. 구글에서 지금 수천억을, 수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AI를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냐 구글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누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아사왕이 그럽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수천 뭐 조 병을 가졌어도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람 한번 후 불면 저 바닷물이 나라로 들어옵니다. 저 바닷물이 필라델피아로 들어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간단해. 어디로 갈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아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2층이에요. 2층에는 물이 안 차요. 바닷물이 필라델피아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지금은 바닷물을 다 잠잠하게 막아주시고 있지만은 일본의 쓰나미가 오니까 그 한방 맞음으로 인하여 일본은 20년 동안 지금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 쓰나미 한번 맞았는데 어떻게 이 원자력을 어떻게 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바다에 그냥 갖다 버리잖아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사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예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예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업도 아마존닷컴도 마찬가지예요. AI가 아무리 앞서가고 아무리 강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실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신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도 아니하시고 아무런 힘이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사왕은 저 구스나라 세라를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2절, 12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아사와 그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예. 몇만 명이 도망갔어요? 네, 100만 명이 다 도망갔어요. 이야.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100만 명이 다 도망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서부터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늦게까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아무리 새벽 일찍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해도 될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새벽에 우리 한길선 권사님 새벽기도 나오시고
우리 강명자 사모님 새벽기도 나오시고 우리 또 저 연합계 나가는 또 김계영 집사님도 새벽기도 나오시고 몇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지. 또 월요일서부터는 또 예, 우리 서장 석장로님 서권사님이 새벽기도를 또 열심히 나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20년 전에요. 20년 전에 중동 땅을 갔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김만우 목사님, 복스카우리 김풍은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세 분, 다섯 분이 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예. 이란을 갔습니다. 이란, 페르시아. 이란을 가가지고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 저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300명, 예, 300명, 예, 그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한국에서 목사님이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저는 세미나 중에 강의를 한 시간 맡았어요. 한 시간. 한 시간 맡았는데, 예, 거기에 한 300명, 그런 이란의 우리 교민들 해가지고 한 350명이 모였어요. 이 성전보다 좀 컸어. 아주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강의를, 예, 기도해야 합니다! 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한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선교의 문도 열리고, 나라가 복음화도 되고, 하나님이 다 닫혔던 문도 열어줍니다. 기도하면 죽을 병도 살고 기도하면 안 되는 선교도 문이 열립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역대하 7장 14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1천 번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마치고 솔로몬이 왕궁에 들어가서 그날 밤 자는데 솔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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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오셨어요. 솔로몬에게.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백성들 가운데 질병으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거를 제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으로 했어요. 그리고 선교가 세미나가 다 끝나고 저녁에 뭐 기도회 다 끝나니까 호텔에 들어오니까 11시 한 40분 됐어요. 저도 이제 혼자 방을 쓰니까 우리 다른 분들은 딴 데 쓰고 근데 어느 집사님이 방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래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날 만났으니까 모르죠. 우리 교인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왜 그래요? 하니까 제가 오늘 목사님 강의를 들으니까요.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면 내가 크게 성공할 것 같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자기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마을에서 출물점을 하는데 많이 팔면 100불. 안 팔리면 50불. 예. 아주 기분 좋은 날. 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면 그날은 대목인데 한 300불어치 판대요. 뭐 철물점도 갖다 놓고 뭐 못도 몇 개 갖다 놓고 나무도 몇 개 갖다 놓고 철물점 목재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낮에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나에게 축복기도 해주시면 내가 중동에서 가장 큰 예, 축복받는 사람이 될 것 같더래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땀을 벌벌 흘리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면서 옆방에서 막 두들겨 좀 적게 하라고 그냥 큰 소리로 그 집사님이 이름이 김기호 집사님이에요. 그 당시에 한 40대 초반 됐겠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이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장사를 하는데
많이 팔려야 300불 이래요. 300불 이상 팔려본 적이 없대. 그럼 보통 50불, 60불. 그러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해요, 집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1천억을 주세요. 1천억. 아멘. 네, 아멘 하세요. 아멘. 네, 1천억을 주세요. 1천억은 자기 천대까지 가도 1천억 될 수가 없어. 하루에 50불 팔아가지고 언제 1천억을 벌어야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멘 하고 이제 제 방을 갔어요. 떠나갔어. 그래서 아유, 저도 그랬어요. 아, 이양해 주는 거 선교사님이니까 1천억 했는데 그 사람이 가면서 그랬을까? 야, 내가 어떻게 하루에 30불씩 파는데 1천억을 줘, 하나님. 그거 믿고 갔어요. 근데 10년 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 저 이선희 권사님도 한길선 권사님도 아세요. 10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요. 그러니까 축복기도 한 건 20년 전이고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오셔서 예, 선교 보고를 해주세요. 심양흥 목사님이요. 이분은 아주 사우디에서만 한 20년 하셨어요. 사우디가 가장 이슬람권이 강한 나라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예, 혹시 김기호 집사님 아세요? 그러더라. 나도 잃어버렸어요. 벌써 한 10년 지났으니까 잃어버렸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김기호 집사님 아세요? 예, 제가 압니다. 아, 그분이 10년 전에 철물점을 해가지고 많이 팔아요. 50불, 60불 팔았는데요. 지금 1천억 재벌이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놀랐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김기호 집사님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10년 전에 가게문을 열어야 500불 주에 다 해야 하루에 30불, 50불 팔던 사람이요. 목사님 지금 그 사람이요. 사우디에서 중동에서 제일 큰 재벌이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알려줘가지고 김기호 집사님은 나 연락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연락을 못했고 축복받은 사실을 그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해준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크게 60대 초반인데 네, 1천억 재벌가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사우디에 있는 선교사님들,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 또 이란, 이라크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땅 무서워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랑 똑같이 태어났어요. 저도 빈손으로 왔지만 그 사람도 이 세상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지금 빌 게이츠가 72입니다. 그런데 불과 그가 30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을 어떻게 보면 살리는 기업이 됐어요. 아무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찾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컴퓨터 이거 쓰는 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에게 돈 내야 돼요. 사용을 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컴퓨터 열 때마다 자동으로 입금이 들어갑니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된 겁니다. 오늘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100만 명이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그 100만 명이 쓰던 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 모든 것을 전부 다 기도 한 10분 하고 아사왕이 다 거둬들였습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니라. 노략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LA에서 온 우리 덕흔이 아연이, 또 우리 지혜 큰딸, 또 우리 장자, 역대하 14장 아사왕의 기도가 아사왕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